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이 파워서플라이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그 공구함 케이스를 이용해서 이 파워서플라이 두 개를 이제 안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하나는 12V 또 하나는 24V 짜리입니다. 각각 1500W급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밸런싱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12V도 사용하고 그다음 24V도 많이 사용해서 하나의 케이스에 이 두 개의 파워 서플라이 넣어서 제가 앞으로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기성품 파워 서플라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ISDT 400W짜리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ADP450, 최근에 발매된 그 툴키사의 ADP450도 써봤고 그 다음 스카이 RC사의 540W짜리도 써봤는데요. 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차라리 제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 과정 영상을 좀 찍고 싶었지만 그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렇게 다 만들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배선 관계를 좀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워 서플라이,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원래 이쪽에 그 전압을 가변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정 저항이 있거든요. 저는 고정 저항을 이제 떼냈습니다. 그래서 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0턴 저항에 연결을 했거든요. 하나는 24V, 하나는 12V 10턴 저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연결했던 거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압과 출력 전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전압 전류 미터를 달았거든요.
이 전압 전류미터 배선 관계 좀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선 관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 파워는 이제 220 전원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DC 전원을 출력하는 건데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세 개의 단자가 220 전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맨 이쪽에 하나는 접지고요. 접지선. 그래서 이쪽에 220 코드를 연결하면 이 세 개의 배선이 이쪽에 아래 저 아래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 스위치를 통해서 바로 이쪽에 파워 서플라이에 이제 220 전원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온오프하면 그 스위치에 따라서 이 220 전원이 이제 인가되고 인가되지 않고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배선 지나서 이쪽에 검은색 세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DC 출력 마이너스입니다. DC 출력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검은 빨간색 선이 두 개. 이쪽에 또 하나의 단자 연결할 수 있는데 제가 연결을 안 했는데요. 지금 이쪽 예를 들어 24V를 보면 여기 220 세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DC.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색 있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DC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DC 플러스, DC 마이너스, 그 다음 220 전원, 접지선 포함해서 220 전원 이렇게 배선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DC 출력 연결된 게 보면은 지금 XT60 두 개하고 XT90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24V 파워를 보면 배선의 규격이 XT60 단자에 가는 거는 그 60 단자 규격의 이제 최대치인 12AWG가 갔고요. 그 다음에 XT90에는 10AWG가 갔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이쪽에 하나 되게 굵은 전선이 있죠. 12AWG. 나머지 두 개는 12AWG입니다. 그래서 각각 XT60 단자 가고 XT90 단자에 갑니다. 지금 보면은 플러스 배선은 쭉 가서 이쪽으로 쭉 가서 바로 XT90과 60에 바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3개. 마이너스 3개는 이 높은 전류 측정을 위해서 션트 저항이 있거든요. 션트에 여기 이제 연결이 되고요. 지금 여기 배선이 밑으로 가서 이쪽으로 갔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마이너스 똑같은 규격의 배선이 쭉 가서 여기 XT90과 60의 마이너스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쪽에 그 고정 저항이 있거든요. 양쪽에 여기도 있고 여기 24V 쪽에도 있는데 저는 그걸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이쪽에 배선을 보면 세 개의 핀이 있거든요. 그 고정 저항을 뜯어내면 세 개의 핀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핀에 이제 배선을 연결해서 쭉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에 이제 10턴 저항에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2V도 똑같은 배선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 XT60에 두 개의 단자에 연결이 됐고요. 저는 이쪽에 XT90 단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연결하려고 여기 이제 굵은 선 마이너스를 이제 따로 이제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USB 그 충전 잭 두 개를 이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은 24V 전원을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4V 파워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모두. 그 다음에 이제 팬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뚜껑을 닫고 쓰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뜨거워진 공기를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바람을 이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반대쪽에서 이제 배출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온도에 따른 이제 가변 이제 풍량 제어를 위해서 저는 이쪽에 이제 온도 팬 제어 하는 거 있죠. 요 회로. 이 12V 입력 전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24V 파워다 보니까 이쪽에 24V 입력을 이쪽 오토 승강 회로를 이용해서 이쪽에 24V 들어가고 12V 출력을 일정하게 주도록 전압을 조정해서 그래서 이쪽 팬 제어 회로에 입력을 준 겁니다. 12V 전원을. 그리고 이쪽에 그 온도 센서는 이쪽에 여기다 넣었고요. 하나고 여기 또 하나가 또 센서가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 이쪽에도 있고 여기 요거는 제가 뚜껑을 닫고 쓸 때 그 내부에 이제 이쪽에 온도하고 이제 배기 되는 쪽에 온도하고 이제 온도를 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제가 온도 측정기를 이쪽에 달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쪽에 바람이 들어오는 쪽 이쪽 아랫게
바람이 나가는 쪽 이제 온도를 온도 편차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 측정기를 이쪽에 달았고요. 자, 이렇게 배선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각 부품에 대한 연결된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이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이제 고정된 저항을 어떻게 이제 연결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파워에 수출력되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전압 전류 미터를 이제 장착을 했는데, 어떻게 배선을 연결하는지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워 서플라이에 설치된 고정 저항은 바로 요건데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제가 이거 떼어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사각 저항인데, 이거를 이제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흔들다 보면은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빼면 빠지고, 그 기판 위에는 세 개의 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핀에 이제 납땜을 해서, 각각 납땜을 해서 이제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0턴 저항 있죠? 10턴 저항 요거. 요렇게 생긴 거에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배선의 방식은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저항 노브가 있잖아요. 저항 노브 기준으로 그 아래에 오면은 요렇게 구멍에 이렇게 핀이 있는데, 이쪽부터 맨 왼쪽부터 1번, 2번, 3번입니다. 그죠? 여기 저항 노브 조절 노브가 있는 바로 아래가 이제 1번, 그 다음 옆에 게 2번, 3번입니다. 1, 2, 3. 그러면 10턴 저항에는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이 저 10턴 저항에 보면은 이 1번이 어디냐면요, 여기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가운데가 1번, 그 다음 그 아래가 2번, 그 다음 맨 위에가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여기는 1번, 2번, 3번. 이쪽에는 가운데가 1번, 아래가 2번, 위에 3번. 이렇게 연결해주면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턴 저항을 안 쓰고 일반 저항을 쓰시는 수도 있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이 친구도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맨 좌측부터 1번, 2번, 가운데가 2번, 이쪽이 3번입니다. 그렇게 배선을 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규격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W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10인데 10 다음에 2가 숫자 2가 0이 두 개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0 그다음 0 두 개 붙여서 00 붙어서 1000이잖아요. 그러면 1kΩ이 되는 겁니다. 1kΩ. 그래서 1kΩ의 일반 저항 이런 거, 그다음에 1kΩ의 이 10턴 저항 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kΩ 10턴 저항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파워 서플라이 만들 때. 그래서 1kΩ 이 10턴 저항이 이제 두 개 사용됐습니다. 똑같이 이 고정된 저항의 규격이 W102였거든요. 12V도 그랬고 24V도 그랬고. 그래서 두 개 구매해서 이제 가변으로 전압을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미세 조정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런 일반 저항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일반 가변 저항. 이거는 가격이 좀 싸고요. 요건 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압 전류 미터인데요. 전압 전류 미터는 일반적으로 10A 이하는 그냥 구매를 하시면 이 션트 필요 없이, 션트 저항 필요 없이 요것만 판매가 되거든요. 요것만 판매되고, 저는 전류가 얘 같은 경우는 120A, 이쪽에는 62A까지 이제 전류가 최대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션트 저항을 이용해야 됩니다. 션트를. 그래서 요거 연결 방법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이 뭐 이쪽을 쓰든 요렇게 놓고 쓰든 상관이 없고요. 이 구매하신 이제 미터계 보면은 여기 굵은 선이 있습니다. 굵은 선. 이 굵은 선을 이쪽에, 예를 들어 이쪽에 요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작은 볼트 있죠? 작은 볼트 이쪽에다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반대로 해서 요렇게 연결할까요? 요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선이 있는 쪽에, 이쪽에 마이너스가 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파워로부터. 파워 출력 마이너스가 이쪽에 연결되고요. 그대로 이 션트 통해서 또 마이너스 배선이 이제 부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2V 파워를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출력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출력이 여기 가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굵은 배선의 그 미터기의 굵은 배선 마이너스 여기, 미터기의 굵은 배선 플러스는 여기,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쓰니까 그대로 여기 통과돼서 마이너스가 검은색 배선을 통해서 쭉 가서 이제 그 XT60단자의 마이너스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굵은 배선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연결하는 거고, 요렇게. 그 다음 미터에 여기 지금 배선이, 얇은 배선이 3개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배선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파워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 별도 전원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별도 전원 연결 방법은 파워가 이제 좀 28V 이상일 때는 별도 전원을 이용해서 쓰는 게 맞고요. 그 이하일 때는 파워에 바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은 저는 그냥 파워에 12V 파워 또는 24V 플러스 쪽에 연결을 그냥 바로 해버렸고요. 이 마이너스 선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8V 이상의 파워일 경우에는 별도 전원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별도 전원으로 28V 이하의 별도 전원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별도 전원에 요거는 그 28V 이상의 그 파워에 플러스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별도 전원에 연결을 하고요. 요 두 개는.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과 전류를 측정이 가능하고요. 모델에 따라 다른데, 아, 이 친구도 여기 보면 만약에 이제 전압이 이제 안 맞을 경우에는 여기 조절 노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압과 전류 조절 노브가 있으니까 미세 조정만 돼요. 막 엄청나게 조정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압이 조금 안 맞다 싶으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W가 되니까 고출력을 요구하는 이제 충전기 있잖아요. 이런 아이차저 같은 경우 맥스 30A까지 쓰는 건데, 이제 이거 보면 8살까지 충전이 가능하니까요.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쓸 때 24V 파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고 있는 BC168 충전기 쓸 때 뭐 또 12V 파워를 쓰고, 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미러키 인두기 12V 이제 그거 쓸 때 요걸 이용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오래전에 그 임팩 렌치 이용해서 이 12V 파워 이용해서 임팩 렌치를 이용해서 유선 방식으로 이제 바퀴 볼트 푼 적이 있잖아요. 뭐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4V 파워 같은 경우는 28V까지도 이제 전압을 가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건데, 이 친구도 나중에 그 여기 XT60이나 90 잭을 입력을 해가지고 유선 방식으로 이 파워를 이용해서, 24V 파워를 이용해서 유선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사용하지 않고. 요거는 곧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워를 좀 한동안 꽤 썼습니다. 만든지는 오래됐고, 잘 작동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